주인공이 알바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순간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알바예요. 한순간에 100만 엔? 진짜예요. 일도 엄청나게 간단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저 한순간에 버튼을 누르는 것뿐입니다. 삣! 하, 그것만으로 100만?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약한 전류가 흘러서 워프를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5억 년간. 계속 혼자서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그저 살아라 라는 말이다. 할 거예요? 100만 엔을 위해서? 100억이라고 칩시다. 100억.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의식 같은 건 뚜렷하고 잠자거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잠도 못 자고 죽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끝나는 순간 처음에 할래! 라고 말했던 장소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으로. 이 5년이 지나면은 그 기억도 지워진 채로, 시간도 몸도 원래대로. 어? 뭐야? 벌써 끝났어? 순식간에 100만 엔이잖아? 럭키! 이런 느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버튼 누른 순간에 찌릿하면서 어딘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5억 년간 워프를 해서 거기 있다가 5억 년이 지난 후에 기억이 지워집니다. 그 기억이. 5억 년이라는 그 기억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는 도중에는 5억 년은 정말 깁니다.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또렷한 의식으로 5억 년의 시간을 체험해야 하니까요. 억겁의 시간. 5억 년간 계속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멍하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끝나는 순간 기억은 사라지고 처음의 상태로. 그걸로 100만 엔. 실제로는 잠깐 만에 100만 엔을 버는 상황이죠. 100억을 버는 상황. 나 그럼 할래. 실제로 누르는 겁니다. 딱 눌렀어요. 기억은 컷. 네, 100만 원 나왔습니다. 어? 고장난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우와, 진짜 100만 원이다. 누르자마자 바로 1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냥 버튼 눌렀을 뿐인데 그냥 나오네? 이런 느낌이죠. 현실으로는.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죠, 여러분들. 존나 오묘하지. 계속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는 5억 년을 경험한 거라고. 저 아우사는 100만 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눌렀어요. 누르는 순간 찌릿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뭐지 이 감각은? 원래 의식이 어딘가로 빨려져 들어갑니다. 5억 년 스타트. 처음에 친구를 생각하며 내 친구도 이렇게 했을라나? 하면서 그냥 내 친구도 다 경험한 거겠지? 하면서 여기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행복은 어디 있는 거야? 가도 가도 같은 풍경이 이어질 뿐이잖아. 주인공 계속 달렸다. 지치면 쉬었다가 다시 달렸다. 결국 3일 내내 달리고 나서야 출구 따윈 없다는 걸 느낀다. 이거 뭐야? 엄마 아빠는 나 걱정하고 있을까? 나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지? 돌아가고 싶어.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첫 일주일을 보냈다. 3개월 후. 이 공간에 3개월 동안 있었던 거야. 잠도 못 자고 죽지도 못하고 그냥 의식만 있는 채로. 이 장소가 엄청나게 긴 세월을 보내야 하는 곳이라는 걸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배도 고프지 않고 딱히 외로운 것도 없고 왠지 막연한 공포가 엄습해온다. 어쩐지 외롭게 먼 곳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생활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반년 후 혼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혼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아, 왼손의 승리. 혼자서 가위바위보를 개발해서 이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컨셉으로 해서 시간 보내기만을 계속 추구했다. 어떤 때는 뽑은 일을 던져서 자신이 다시 찾으러 간다는 씁쓸한 행동을 계속하고 내 이빨을 뽑아갖고 던지고 그거를 찾으러 가는 거야. 끝말잇기, 혼자서 끝말잇기 하고. 좌우간 매일 시간을 보낸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할 게 없다. 미쳐버리고 만다. 실증나면 개발하고, 실증나면 개발하고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리고 1년 후. 상상 속의 여자친구를 만듭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납니다. 40년 동안 여기 이 공간에서 40년 동안 보낸 거야. 뭔가 막 마음이 가슴이 갑자기 답답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결국 주인공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몇 번이고 버튼을 누른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합니다. 현실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이곳에서 생활한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천년 후, 천년이 지납니다. 꽤 오래 살았구나. 천년은 아니에요? 아, 백년이구나. 미안합니다. 100년 후, 예, 미안해요. 난독지송. 100년 후. 넘어가, 씨발놈들아. 꽤 오래, 100년을 여기서 보낸 거예요. 꽤 오래 살았구나. 앞으로 4억 9,999만 9,900년. 힘내라, 스네로. 그리고 또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 흐른다. 이곳에 온 지 12,066년. 주인공은 이미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죽는 것은 물론 의식을 잃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12,066년간 1초, 1초 천천히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끝없는 시간이 흐른다. 문득 스네로의 머리에 철학적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549,272년의 어느 날, 사실 여기가 현실인 게 아닐까? 대체 여기는 어디지? 우주인가? 아니면 우주 외의 장소인가? 나는 어디서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 돌아가고 싶은 거지? 까먹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곳은 대체 뭐였던 거지?
아무런 생각 없이 평범하게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하지만 거기엔 대체 무엇이고 어떤 장소인지 난 모르지 않는가. 애초에 우주란 게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알 수 없는 우주의 지구 표면에서 태어나 살아가다가 죽는다. 나라는 생물의 존재는 대체 무슨 의미인가. 갑자기 주인공은 500만 년 동안 누워있다가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누워있다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운 좋게도 그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넘칠 정도로 많았다. 뽑은 일을 펜 대신해서 사용하면서 쉬지 않고 생각했다. 매일매일 10년, 100년, 1만 년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점차 자기 나름의 자연, 과학, 물리, 생물학을 이끌어내게 간다. 몇 번이고 틀리고 그때마다 더욱 정밀한 형태를 낳으며 1, 10, 100, 1000, 1000, 10만, 100만, 1000만, 2000만 년. 그는 이미 인류의 지혜를 아득히 초월한 발상과 이론의 틀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다. 1억 2316만 9,649년 그는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하다. 그리고 3억 7,683만 351년간 그는 공간을 좋아했다. 그리고 5억 년째 그는 세계로 돌아간다. 와, 기억은 지워진다. 100만엔 나왔어요. 아싸! 럭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버튼을 누르는 것 뿐인데. 5억 년 경험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 한 번 더 할래? 그래. 몇 번이든 괜찮습니다. 자이타는 두 번 왕복, 10억 년을 경험합니다. 친구는, 주인공의 친구는 10억 년을 경험하죠. 이렇게 수지에 맞는 알바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여러분에도 괜찮은 거잖아?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순식간에 100만. 멈출 수가 없다고 진짜. 5억 년 후 기억은 컷. 그럼 나 연타해야지.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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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시간 16번 왕복 코스 개시. 소름. 이야, 진짜 소름이다. 80억 년. 되게 뭔가 소름 끼치고 뭔가 그렇죠. 아, 지금 이 기분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너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있어갖고, 지금 내가, 망상놀이고 코너 다른 주제로 하면은, 뭐지? 이거 씨발 괜히 봤나? 이상해, 씨발 지금, 이상해, 기분 이상해, 답답해, 뭔가. 뭐지, 이거? 망상놀이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자타임 왔다. 아, 현자타임 왔어. 현자타임 왔다. 괜히 망상했다. 기분 이상하다. 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서칭 찍는 게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얄루! Gonna make you shake your ass. 아, 씨발, 지금 단체로 현자 타임 왔어요, 지금. 아, 지금 단체로 현자 타임 왔어. 아, 잠깐만요. 씨발, 아, 씨발. 서칭찍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얄루! 와, 지금 현저타임 제대로 왔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짧게 살다 어차피 갈 텐데 뭐다로 힘들게 일을 하지?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난 왜 노래를 하지? 난 왜 숨 쉬지? 난 왜 살고 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아프리카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별풍선이 터지면 좋아하고 있는 걸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지? 어차피 돈이란 건 쓰면은 그만인 것을. 어차피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싸고 싸면 배고프고 인간의 모든 에너지를 쓰면 어차피 졸리고 졸리면 자서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또 다시 또 다른 하루가 반복되고 나는 난 대체 왜 살고 있는 걸까? 나 도저히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몰라. 아, 죄송합니다. 정말 방종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예. 익숙해지는 것 같아 기가 작을 때부터 해왔던 상상 마음껏 펼치고는 소유 같은 단장 자고 일어나서 어디 가든 나는 미안해요 자신감 넘치게 행동해야 하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해 미안합니다 밀어낼 거야 내 건 너도 알지 그래도 네가 있어 난 힘이 나지 너의 하루는 어때서 방종 버튼 누르고 지금 5억 년 지나고 왔거든요 누가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씨발 5억 년 지났네 샹넘 이거 너 매력 있다니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방종하고 싶었어 뭔가 야 루 고맙습니다 아 5억 년 지났네요 예 망상놀이 여기까지 할게요 예